그다음에 새끼 세상입니다. 새끼 세상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본삼매의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우리 새끼의 마음은 본삼매의 더 마음이죠. 그럼 새끼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 그죠? 한 3에서 예를 들죠. 뭐 인간에서 죽는 것 같다. 인간이 죽을 때 맨 마지막 장을 가진 여기가 다음 세상 결정하는 그게 됐죠. 그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자기의 수행의 힘으로 우리가 가치나 수행을 한 사람은 다음 표상이 있잖아요. 그죠? 닮은 표상으로 확 만들면 그건 뭡니까? 의 표상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닮은 표상을 딱 현전시키면 뭡니까?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그죠? 초선의 경지에 있는 세상에 태어나면은 뭡니까? 초선천이고, 제2선의 경지에 든 세상에 태어나면은 제2선천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아, 걔는 나도 죽을 때 딱 그래 됐지. 해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예, 경상도는 새가 빠지게 안 닦아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새가 빠지게 닦아라요. 그 염불도 뭡니까? 저는, 그죠, 아미타불 죽을 때, 10번 남아미타불 염불 한번 등하시게 간다면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시 파는 중에 잘 세운 원이잖아요. 그 원을 해서 만들어낸 천상 세계잖아요. 굉장히 세계잖아요. 그렇게 그 프로그램을 그래 해놨어요. 그 누구든지 프로그램대로 10번만 염불 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 온갖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제발 그러죠. 남 죽까고, 이런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게 나무암이 타고 나면 10번 하면 죽겠어요? 못 죽어요. 나무암이 타고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구리가 나타나서 전 좋아하죠. 깨굴 요리사슴니다. 그렇죠. 지금 맨날 깨구리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깨굴 요리사슴니다. 그러면 뭡니까? 큰 복깨구리입니다. 깨구리가, 그냥 깨구리 나타날 줄 알아요. 황금 깨구리가 있죠. 깨굴 열은 뭡니까? 뿅 바뀝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깨구리 세상이다. 됐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아미 타불도 평소에 늘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죠? 죽을 때 편안하게 그 남아미 타불 열 번 하겠죠. 그죠? 저는 열 번 하면 그 당시 태어난다고 저는. 안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그 구라가 됩니다. 맞죠? 그죠?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대선 물기에서 그 구라로 그걸 해놨겠어요. 그러고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잖아요. 그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 그죠? 그 많이 그걸 하잖아요. 그죠? 됐죠? 예. 네. 네. 방편책입니다. 그런 거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산다고 안다만 관심이 뭡니까? 그런 세상보다 그 원칙 있잖아요. 법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되냐? 저렇게 해서 그런 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타자연천까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타자연천이 그죠? 화룡천보다 위에 말했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새끼 천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 새끼 세상도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죽을 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뭡니까? 새끼 세상이 태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경지가 초선의 경지에서 인종을 맞으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초선천에 태어난다고 하고요. 똑같이 해서 2선천, 3선천, 4선천입니다. 각 천상은 뭡니까? 우리 저 전통적으로 남북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로 기본으로 나옵니다. 초선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검천. 2선천은 소광천, 무량망천, 광흥천. 3선천은 소정천, 무량경천, 변정천. 그 다음 4선천은 광마천과 우상무령천과 정거천입니다. 그리고 정거천은 이거는 우리 이제 뭡니까? 불안가를 얻은 승자들만 태어난다 그럽니다. 다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성형천, 성견천, 색구형천으로 나누고요. 이건 이제 주수서 문에서는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뭡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개발하는 다섯 가지 능력이 있죠. 다섯 가지 능력과 힘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신, 정진, 염정해지요. 옥은 오리기지요. 그죠? 옥은 가운데 믿음이 더 강한 존재는 무번천에 태어나고 똑같이 해서 그죠? 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그죠? 정진, 마음 챙김, 삼매, 그죠? 우리 그 통찰지, 반야. 이걸 갖고 요 다섯 개로 배대를 한다고 나오는데 저 뒤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다마에서는 뭡니까? 우리 삼매의 경계를 뭡니까? 오종선으로 나누죠? 사종선, 오종선 아시죠? 네. 그건 워낙 많이 쓰죠. 저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죠? 삼배의 경지를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내가지고 나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상도 뭡니까? 사선천까지가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하나를 더 넣어서 제 5선까지 나눕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선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뭡니까? 본삼매, 삼매의 경지 이라면
먼저 선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가 딱 나와야죠. 그렇죠? 선 하면은 우리 초선에서 상사선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가지고 나눕니다. 선의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적. 정말로 수백 번 했어요. 그렇죠? 됐죠? 이 가운데 네 가지로 나눌 때는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심이 사라지고 사가 있는 경지까지 넣으면은 오선천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담만은 법을 뭡니까? 고유심지를 가지고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3대의 경지도 이렇게 세분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뭡니까? 천상을 나눌 때는 뭡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사선천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 이야기들을 그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그래서 보면 475쪽입니다. 색계 세상은 16가지 다 재밌게 해설입니다. 색계 세상 혹은 색계 천상은 색계 오종성 가운데 하나를 많이 닦아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선정의 힘으로 이런 색계 천상 중에서 그 선의 경지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 색계 세상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데 경에서 분류하는 사동선의 각각에 해당하는 세상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초선천입니다. 초선천은 우리 초선천의 키워드는 뭡니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자가 키워드죠. 그죠? 원으로 브라흐마입니다. 그죠? 브라흐마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브라흐마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거룩한, 거룩함, 우리 신성함, 우리 그 신성함 좀 얘기하죠. 신성함, 거룩함, 주로 우리 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성한 존재, 거룩한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선천의 키워드는 브라흐마 범천이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유력했던 신을 들라면 인드라와 범천이다. 인드라는 크샤트리아의 신이고 브라흐마는 바라문들의 신이다. 이 바라문의 신을 불교에서는 초선의 경지에 배대시켜 받아들였다. 그때 당시 바라문 수행자들이 그들의 삼매 수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경지를 초선의 경지로 불교에서는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 인도 그런 얘기를 보면 그죠? 어쨌든 인도 유력한 두 신이 불교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떠받쳐주는, 그죠? 불교를 보호하고 하는 그 신으로 받아들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범천과 뭔가 인드라, 즉, 제스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중천에서, 그죠? 범중천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그리고 이제 신성한 신들의 무리. 그런 뜻이고, 그죠? 그럼 두 번째 범보천이죠? 프로히타인데요. 프로히타는 뭔가 인도에서 우리 바람은 재반들이 있잖아요. 재산을 내는 우리 그렇게 종교인들로 보면 됩니다. 인도의 재반들, 그리고 요새 말하는 사제들, 종교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범보천에서 범중천보다 조금 더 그 높은 경지로 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뭔가 대범천에서 그죠?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나타나는 유력한 그 대범천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시간을 계속 넘어갑니다. 제 이선천입니다. 이선천의 키워드는 광명이 됐죠.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광명이 기본 키워드죠. 그죠? 원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바입니다. 아바는 이제 그 광명입니다. 제 이선천의 키워드가 희열과 행복이듯이. 그렇죠? 우리, 제 이선이죠. 초선 이선을 할 때 제 이선이 뭡니까? 우리 선의구성요소 심사희락점 일으킨 생각 주수 고찰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있는 세계죠. 그렇죠. 희열과 행복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광명으로 표현됐다. 그렇죠? 그래서 광명은 희열과 자유의 빛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종시의 이선에 들을 정도에 따라서 광명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 주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천입니다. 삼성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정이 깨끗함이 그 키워드입니다. 원으로 수바입니다. 삼선천의 키워드는 수바. 즉, 깨끗합니다. 이것은 제3선에서 행복과 평온과 마음챙김이 순정해지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죠? 제3선의 경지는 뭡니까? 행복과 마음챙김과 이런 것이 순정해지는 제3선의 그 정의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것과 우리는 지금 그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선천입니다. 제4선천은 광과천과 무상유정천과 정거천이다. 광과천으로 번역된 외팔라는 전통적으로 광대한 과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광과천으로 옮겼다.
제4선에 들어서 태어난 이 천상의 경지는 다른 천상에 비하면 그 과보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다. 자, 무상윤천 롱견 아산자 사타는 인생에 대해서 혐오하기 때문에 이탄한, 이거는 저 다음에 그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에 나온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글천입니다. 이건 이제 불교에서 뭡니까? 예, 우리 불황가를 얻은 승자들이 태어나는 곳이라 했습니다. 숫다와사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거주.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정거천으로 옮겼습니다. 자, 경에 의하면 이 정거천은 불황가를 얻은 자들만 태어난 데 반대했습니다. 정거천은 다시 아래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천상으로 구성되는데, 불황가를 얻은 자들은 여기에 태어나서 다시는 이보다 더 낮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열반을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번천, 무열천, 성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랬는데요. 자, 그러면 그 479족 재밌습니다. 불황자가 어떻게 해서 이 다섯 천상에 다르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통찰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신, 정진, 염정의 다섯 가지 기능과 매대에서 설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세상입니다. 무색계 세상은 무색계 사처 가운데 들립니다. 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대상지상처, 천입니다. 여기 세상이기 때문에 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 좀 그 무색계 천상이 태어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똑같이 죽을 때 있잖아요. 죽을 때, 그죠? 이때는 뭡니까? 공무변처 같으면 제, 그 뭡니까? 그, 뭐하는 그공이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으로 했을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표상으로, 어버이 표상이나 다른 표상으로 딱 드러나면,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480쪽 재미됩니다. 정거천에는 범부들이 결코 태어나지 못하고, 열자와 일례자도 태어나지 못한다. 성자들은 무상유정천과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나머지 세상에는 성자들과 범부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성자들이 악처에 안 태어나겠죠, 그죠? 지장보살님은 지옥중생 제도한다는데, 근데 잘 보면요, 저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나 못 봤어요. 어디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옥 문전에서 눈물을 뚝뚝뚝뚝 달빛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계신다. 지옥에 들어가서 확 지옥을 없애피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됩니다. 됐죠? 네. 네, 뭐 무조건 그죠?